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Part 5, 15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검은색 화환이 있어요. 장례식이 떠오르네요. 내용 볼게요. Perhaps their refusal took the heart out of his plan to found a family. He went into an immediate decline. His children sold his house with the black wreath still on the door. Americans, while occasionally willing to be serfs, have always been obstinate about being peasantry. 밑에 단어를 보면 refusal, 거절, decline, 내리막길, wreath, 화환, serf 하면 농노, 대저택의 그 농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노예들, 이것을 농노라고 하지요. obstinate, 고집이 센, peasantry, 소작농. 자, 이제 내용 볼게요. Perhaps their refusal. 아마도 그들의 거절. 그들이란 그 동네에 있는 오두막집 주인들. 그 사람들의 거절. Took the heart out of his plan. 그의 계획을 마음에서부터 빼앗아 버렸다. 즉,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계획을 이루지 못한 거지요.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To found a family. 지금 이 저택을 지은 이 남자. 그 양조장 했던 양조업자 이 사람이 자기 대가문을 지금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대저택에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오두막집은 다 초가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랬던 계획이 이제 거절된 거지요. 왜? 주변의 그 오두막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절했으니까요. He went into an immediate decline. 즉시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했네요. His children.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자녀들이 Sold his house with the black wreath still on the door. 이 현관문에 검은색 리본 화환이 그대로 있는 채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다 치르기도 전에 집을 팔아버렸네요. Americans, while occasionally willing to be serfs,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농노가 될 망정, have always been obstinate. 항상 고집을 세웠었다. About being peasantry, 소작농 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대저택에 큰 농장에 농노가 차라리 낫지. 내가 조그만 땅땡이 가지고 하는 소작농 이거는 싫어라고 하는 미국인의 그또 하나의 정신 마음 이거를 작가가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 이야기 볼까요?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제가 베이라고 썼지요. 우리는 보통 베이 하면은 어떤 만, 해안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내민 창을 베이라고 한다는군요. 제가 읽어볼게요. After half an hour, the sun shone again, and the grocer's automobile rounded Gatsby's drive with the raw material for his servants' dinner. I felt sure he wouldn't eat a spoonful. A maid began opening the upper windows of his house, appeared momentarily in each, and leaning from a large central bay, sped meditatively into the garden. 자, 밑에 단어를 보면요. shone 이 말은 shine 빛나다의 과거, grocer 식료품상이죠. bay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창. spat 하면은 spit, 침뱉다의 과거. meditatively, 깊은 명상을 하듯이 생각에 잠겨서. 자, 내용 볼게요. After half an hour, 한 30분이 좀 지나니까요. The sun shone again, 햇빛이 다시 나오네요. And the grocer's automobile, 이 야채 식료품 상인의 자동차가 Rounded Gatsby's Drive 이렇게 돌아서 Gatsby의 차고 쪽으로 차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With the raw material 그 식품의 그 식자재들 가지고 오네요. For his servants' dinner 그 자기 Gatsby의 하인들 또 먹을 저녁거리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 식료품 상인이 식자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I felt sure 나는 확실히 느꼈다. He wouldn't eat a spoonful. 아마 Gatsby는 한 숟가락도 못 들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 A maid began opening the upper windows of his house. 하녀가 이 Gatsby 집에 위쪽 창문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열기 시작을 했다.
appeared momentarily in each. 각각 그 창문에 나타났다 또 말았다. 또 나타났다 말았다 잠깐씩 이렇게 보였다. And leaning from a large central bay, 중앙에 있는 커다란 그 밖으로 내민 창 여기에 이렇게 기대서 spat meditatively into the garden, 정원 쪽으로 침을 뱉었다. 그런데 사색에 잠겨서. 또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자, 이런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다음 볼까요? 이 사진은 생각에 잠겨있는 닉의 모습.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의미 좀 파악해보세요. It was time I went back. While the rain continued, it had seemed like the murmur of their voices, rising and swelling a little now and then, with gusts of emotion. But in the new silence, I felt that silence had fallen within the house too. 자,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제가 단어 설명 드린 다음에 해석 한번 해볼게요. Murmur, 속삭임, 중얼중얼 하는 거지요. Gust 하면은 돌풍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 닉의 생각이 잠겨져 있는 표정이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It was time I went back.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While the rain continued, 비가 계속 오는 동안, it had seemed like the murmur of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중얼중얼중얼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30분 후에 햇빛이 반짝 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닉이 조금 전에 비가 주룩주룩 왔을 때이 비가 계속됐을 때는 그 빗소리가 뭐와 같았느냐면 이 그들의 목소리 아마도 그 데이지하고 개츠비의 목소리가 중얼중얼거리는 걸 빗소리에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Rising, 그럼 올라가면은요, 목소리가. 그럼 비가 또 가늘어진 거죠? And swelling a little, 조금 부어올랐다 하면 또 낮은 목소리가 있는 거겠고요. Now and then, 그러니까 가끔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목소리처럼 비도 많이 왔다, 조금 왔다, 이런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햇빛이 나지만 조금 전에 그 비가 왔을 때 말이죠. 그것은 마치 with gusts of emotion, 감정이 몰아치는 돌풍과 같은 거죠.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어요? 이것을 빗소리에 비유를 했네요. 비가 가늘게 왔다, 세차게 왔다, 이거를. 아, 이 작가는 개츠비와 데이지의 심리적인 그 마음 갈등 변화를 비에 대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빗대어 묘사하고 있구나. 아, 이제 알겠어요. 계속해 볼게요. But in the new silence, 그러나 새로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침묵이 뭐예요? 비가 멈췄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제 비가 멈췄다는 이런 새로운 침묵 속에서 I felt that silence had fallen within the house too. 아, 이 집에서도 지금 침묵이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다. 침묵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 정말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